광주 자동화설비 공업고등학교입니다. 학교를 살피는 수상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계단을 방금 내려다 봤는데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곳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 출동하는 공간 재구성 동아리입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휴게 공간 같은 이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공간 재구성 동아리 학생들이 찾아와 능숙하게 문제를 찾습니다. 지금 파티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 밑에가 줄여서 이거를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흔들리는 여다 지문을 고정해야 합니다. 전공과 연계된 공간 재구성 동아리는 사용자의 눈으로 학교 공간을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해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공이나 이쪽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자동화 설비 고등학교는 바로 자동화 설비 고등학교. 네. 근데 학교마다 목공실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학교에. 2017년 시작된 학교 공간 혁신 과정을 통해 공간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 모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공간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때론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은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보수, 수리까지 저희가 모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솜씨 한번 확인해볼까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학생들 손으로 완성한 인기 만점의 휴게 공간 같은 점심시간이면 콘서트장이 되는 엉뚱 공간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곳이죠. 삼각형 모양의 상상교실 역시 학생들의 아이디어, 졸업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사실 전에는 공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공간 구성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 공간에 대해 배우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다 보니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커진 것 같습니다. 학교 공간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학교를 바꿨는데요. 어두웠던 학교와 기숙사의 연결 통로에 정부도 설치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공간을 학생의 입장에서 구분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자기 전공이니까 다 배운 거니까. 학교 공간이 주인을 찾아가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밝은 길에서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식만 쌓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못질도 해보고 또 톱질도 해보고 하면서 생활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필요한 점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생비자로서의 교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 방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직접 생각한 디자인으로 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집보다 더 오래 있는 공간인 곳이고 그만큼 학생들이 직접 학교 공간, 학생들이 머무르는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게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기하네. 네. 아까 학생이 한 얘기가 저 마음에 남아요. 집 공간, 또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학교를 왜 할 수 없느냐. 학교도 내가 사는,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렇죠. 참 중요한 메시지가 저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 제대로 적용된 사례들인데 보시면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의견을 좀 자유스럽게 말씀해 보시죠. 저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왕이 오셨으니까 진짜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령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아까. 네, 그러니까요. 네. 어령초등학교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4학년에 보면은 그 마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마을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 구청장님께 건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구청장님께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놀이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네네.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 줬고요. 놀이공원을 뭐 부지도 땅은 사야죠. 뭐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광산구청에서 그때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회사를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아, 구청에서 네네 그 회사와 연결을 그렇습니다. 시켜주는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홍대, 이태원 공간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공간 탐방을 실제로 하는 거죠.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공간에 대한 그런 마인드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또 공간 전문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까지 해서 전문 이제 업체에 이제 맡겨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 관찰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아이들이 우리 아이 학생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뭐 학생이 학생들 관찰.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이 학생들 관찰하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관찰하는 건 다 똑같죠. 뭐 아이들이 뭐 떠들고 놀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얻은 점 뭐냐면 학교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바닥에 찬 바닥에 앉아서 방과후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매트라도 깔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경영자 또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갖게 된 거죠. 이게 네.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이사철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간을 하다 학교 공간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행정실에 어떤 의사소통과의 문제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설계 그 아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계세요. 추구하는지를 이제 방향에 대한 그런 걸 가져야 되거든요. 아유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말씀 중에 여기 설계업자라고 써져 있길래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설계업자.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사실은 이제 발산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벽을 터치하면 소리가 나는 거라든가 이렇게 바닥을 돌면 약간 경사가 있어서 아이들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누울 수 있는 공간. 누울 수 있는 공간. 예. 햇빛이 지는데 딱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낮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고. 놀기를 원해요. 물처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노는 거 그런 것도 원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반영이 딱 안 된 거죠. 안 됐어요? 네네네. 반영이 안 됐어요. 학생들의 요구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할 때 반영이 안 된 거죠. 설계 과정에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접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의 실망이 컸었을 텐데. 굉장히 컸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또 해결을 하셨는지.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그 뱀의 공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꿈이 현실이 되었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게 공간이 만들어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거 꿈이지. 뭐 우리가 직접 만들겠어. 우리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생각했는데 현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놀라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든지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결과네요. 그래서 정말 그 저희 배움의 공간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학생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1년 뭐 되지도 않은데도.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의 어떤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구청장님에게 건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된 거죠. 어우, 너무 감동이다.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정말 이 그 기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다가 이 기쁜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세계에서 봐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에도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 세계 사진을 한번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예. 예. 예, 영국에 있는 그 학교예요. 예예. 예. 예. 근데 요게 뭐 같으십니까, 혹시? 뭐처럼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지금 기차? 어디? 네. 기차? 혹시 토목용 무슨 그런 튜브 같은 거? 그죠? 튜브 안에도 그런 튜브. 네. 아, 예. 요게요, 야외 식당입니다. 아, 식당? 아, 이게요? 네, 야외 식당이고, 저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서 그대로 건축가 구현을 해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그 활용을 잘하겠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령초나 이렇게 보여진 네. 그 사례들은 저거보다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에서도 좀 패러다임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사용자 참여, 내지는 학생 참여에서 학생 주도, 사용자 주도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참여해서 주도로? 예, 옛날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 직접 만들어가는 그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령초 개념,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사례 자체, 네. 사용자가 직접 그 주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세계 우리가 내놔도 앞으로 이런 사례는 많이 개발하면은 세계 내놔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여도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세계적인 사례를 구축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오늘 청소를 어떻게 빠질까였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자체가 왜 어차피 내가 여기에 평생 쓸 공간도 아닌데 이걸 왜 내가 청소해야 돼? 나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령초 같은 사례를 본다면 학생들이 직접 어떻게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주인의식도 생기게 되고 저절로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려는 그런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물 파손도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광주설비아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내용을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입과 직관되어 있는 그거다 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생기부밖에 없다. 근데 생기부에 적을 수 있는 거는 자봉동지라고 하잖아요. 자율봉사, 동아리 진로. 뭘 했는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동아리 단위로 해가지고 저렇게 운영을 한다면 결국 생기부에도 적히고 맞아요, 애들한테도 맞아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강사민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복도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빈백을 이제 아이들한테 사줬습니다. 빈백이라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주머니 모양으로 사줬어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처음에 사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명 다섯 명 올라가서 그게 터지게 터졌네. 됩니다. 네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정규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그 상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공간에서 빈백을 사용하는 규칙을 논의를 정하고 그걸 이제 그 복도 경과 한켠에다가 붙여놓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다. 네. 학생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그렇습니다. 또 모든 생활에 참여하는 네. 그런 네. 변화를 네. 만들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저런 사례들이 너무 좋은 거는 보여준 사례 좋은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융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사회, 뭐 수학, 국어, 영어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치는데 저런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함으로써 그 안에 모든 교과에서 배워야 될 어떤 것들이 핵심들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사실 각자가 다 다른 욕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든지 간에 합의를 해서 하나로 도출을 해내고 그걸 실현하고 이런 게 다 사실 사회에서 배워야 되는 항목들이고 그렇죠. 실제로 아까 학생들이 뭘 막 만들고 이러던데 그 안에 사실 수학이나 물리학, 힘의 역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학제 간에 좀 통합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런 식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 학교 공간 혁신이 잘 되려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학교 혁신, 학교 공간을 포함해서 학교 혁신에 그동안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한테 그 주도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다수예요. 네. 제가 지금 사실은 한 지난 몇 달 동안 올해 들어가지고 교사 건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사 건축 교육.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에 대한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학교 가서 공간 수업 프로젝트를 하시든 아니면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 건축가나 시공자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어려우니까. 용어를 다른 말을 쓰시기 때문에. 맞아요. 가끔 건축가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렵거든요. 맞아요. 거의 외계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일본어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영어, 일본어 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3회 정도 걸쳐가지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다 이제 구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그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들은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에 특화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배우고 알아서 그 공간 혁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사실은 만드는 게 제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이어서 저희가 학교 공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교실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실 학교 공간을 선생님들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공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가능합니다. 교실은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을 선생님들이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교실이 달라집니다. 또 수업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교실 공간에 대한 그런 그 교수님들의 그런 연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인 교실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건축가 분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의 소통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건축가들이 어떤 좀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될지. 지금 대부분의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느 경우에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학교 하나신데 보통 2년씩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사용자하고 충분한 워크숍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 뭘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건축가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걸 기본으로 사용자가 어쩌면 이렇게 자기도 스스로 몰랐을 법한 그런 욕구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친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설계 기간을 좀 충분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또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자 참여 디자인 어떻게 학교 공간 혁신에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번 더 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먼저 한번 네, 얘기를 해주세요. 학생이지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받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학생들은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받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성적을 생각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의 이제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까지 무시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되거든요. 학교 이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도 정말 이 학교라는 구성 단위에서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소외받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반영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학교를 다닐 맛이 나겠다.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게 학교가 지금 다닐 맛이 나는 맞아요. 공간이 돼야 돼요. 네. 네. 저게 지금 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도 직원들한테 왜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럼 직원들이 실제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식을 왜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주인으로 대접을 해줬는가 그렇죠, 그렇죠. 대접을 해주고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학교에서 어디서도 학생을 학교 공간에 학교의 주인이라고 대접하지는 제가 보기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주인으로 대접을 하고 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끔 지켜봐주는 그런 노력들이 기성세대가 굉장히 가져야 될 맞아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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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 공간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메슬로가 얘기했던 욕구 단계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존중의 욕구가 있죠. 사실은. 공간을 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학생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것들 의지를 아이들이 느끼는 거 그걸 통해서 아이들 학교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는 거죠. 저희 실제 저희 공간을 만들면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 계속 머물고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집에요? 또, 예. 아침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작지만. 너무 좋다. 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예. 다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 내가 학교에 가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교실이 편안한 그 공간이 되는 거고요. 학교가 즐거운 그렇죠. 공간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행복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간의 의미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자 참여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 주도로 네.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이제 생각을 진짜. 해요. 근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사용자 주도 디자인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에 좀 부품 꿈을 안고서 네.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 사용자 참여 디자인 내지는 더 심하게 하면 교육 과정 내에서의 그 건축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방과 후 내지는 교육 과정 내에서 이미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교육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적인 지식을 알려주거나 내지는 건축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교육 목표를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사회 내가 두 돌아보면서 네. 내가 과연 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간적으로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목표예요. 예, 그게 목표예요. 또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옆에 동료 내신을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이 공간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 지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건축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건축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인이 되고 성장을 해 나갔을 때 내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활동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최종 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좋은 교육 목표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쭉 오늘 학교 공간 혁신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왜 학교 공간 혁신을 하려고 하느냐.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 공간 혁신은 학교 주인인 학생하고 교사가 생활하기 편하고 또 같이 소통하기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미래 학교의 공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꼭 다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공간 여전히 필요할까요? 너무 도전적 질문이네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불러요. 가만히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그냥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교감하고 온라인의 수업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구현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만 있다면 그 어떤 공간도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인식의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 같아요. 유리뷰 플러스 좋네.